경기도가 해외 공장을 철수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이른바 유턴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는데요. 25일까지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2년 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한 해외 진출 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집니다. 최지현 기자입니다. 이 회사는 재작년 말 중국 청도에 있는 전자 자동차 부품 소재 제조 공장을 철수하고 경기도로 복귀했습니다. 국내 시장이 비즈니스 기회가 더 많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옮긴 겁니다. 국내는 전자나 이제 핸드폰, 전기자동차 이런 쪽이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것 같아서 이쪽에다가 좀 집중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실제 유턴 효과는 컸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보다 생산 품목도 늘고 매출만 70%, 이익도 6배나 뛰었습니다. 화성시에 위치한 이 업체는 리튬 2차 전지 배터리팩 제조 기업. 10년 가까이 돌리던 중국 공장을 접고 작년 초 돌아왔습니다. 인건비가 싸 나갔던 건데 비용이 상승하면서 원가 부담이 커졌고 복귀를 결심했습니다. 국내에선 자동화 설비를 갖춰 경쟁력을 키워가면서 신규 직원 고용도 대규모로 계획 중입니다.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게 중국 시장보다는 한국이 더 유리하고 또 코리아 브랜드가 굉장히 또 고객들이 해외 고객들이 또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유턴을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유턴한 게더 좋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는 이른바 유턴 기업 동향을 보면 최근 5년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더늘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경기도에선 지난 2020년부터 조례를 제정해 정부와는 별도로 이들 유턴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첨단 핵심 부품 분야에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7년간 최대 5억 원을 기업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특별히 중복으로 과제를 지원해서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고 특히 경기도는 코로나19 이후 자국 내 부품 공급망 확보를 통한 독립적인 생태계 조성이 시급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복귀 기업의 조기 정착 지원을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